켜진 거야? 네, 켜졌어요. 켜졌습니다. 자, 빠른 언박싱 하겠습니다. 주한 카타르 대사관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주한 카타르 대사관에서 진짜 카타르 대사관 아니에요? 이건? 그치? 그러네. 스테이트 있네. 진짜 카타르 대사관에서 저희에게 선물 보내주셨습니다. 들어봐요. 혹시 뭐 이렇게 아, 전통 굿즈 굿즈 월드컵? 어. 나 뭐 하나 줘도 돼? MBC가 뭘 가져가려고 그래. MBC 가서 봐도 하나만 줘. 내가 MBC 카타르 하나 줄게. 하나 줘. 카타르 하나 줘봐. 오, 오피셜 라이센스드 프로덕트. 그거 말고 난 뭐해 저거는? 먹는 거야? 뭔지 몰라. 하나만 주라. 그럼 시간 봐도. 아, 그거 말고. 어? 우와. 우와. 야. 애매도 갔을 거다. 오, 아, 오, 그거 맞다. 내일 아침 이걸로 커피 마셔야지. 어 하나만 줘. 아 뭐 이렇게 SBS 걸 달라 그래. 하나만 줘, MBC 가서 봐도. 하나만 줘. 하나만. 애매도 갔을 거야. 하나만 줘봐. 그 저기 안느가 갔겠지. 아 일진이 아니야? 어 하나만 줘. 어? 하나만 일진 아니야? 하나만 주라. 아 너무 웃긴데. 자, 어 주한 카타르 대사관은 기쁜 마음을 담아. 피파 카타르 월드컵 기념품을 전달드립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하나만 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칼리드 이 알하마르. 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줬으면 예. 하나만 주자. 요 사람들은 그냥 펠 줄 알잖아. 국가 분쟁 있어. 국가 분쟁. 하나란. 아 이건 또 뭐야? 공이네. 축구공이네. 공인구를 설마? 알 알리흘라. 그 비싼 공인구를 어센틱을 오 진짜 어센틱이야.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비닐공이야. 야 알리클라 공 주자 그러면 저도 줘요. 레플리카잖아. 어디 저희도 줘요. 어디 매치볼을 주냐. 우리도 얘기해 줄 수도 매치볼 아니야? 아이 레플리카 써있구만. 레플리카 보내셨네요. 대사님. 레플리카 싫으면 저희 주세요. 이거 나중에 월드컵 끝나면 레플리카는 한 2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지? 하지만 여기다가 해버지의 사인을 박으면 가격은 천정부지가 되죠. 아, 나 그러고 보니까 그 챔피언스 결승전 있을 때 거 있잖아. 고인구에다 우리 다 해놨던 거. 2016년에? 자, 빨리 갑시다. 그래, 어, 빨리 가자, 진짜. 자, 가겠습니다. M은 매치볼 보냈을 거다. 어, M은 어센틱 같나? 아, 진짜 빨리 가자. 어, 새벽에 또 챔스 했는데 어떻게 집으로 갔다 와야 되겠네. 자, 가겠습니다. 할로윈데이가 코앞인데 이런 이벤트 즐겨본 적 없으시죠? 이 재밌는 할로윈데이를 함께 즐길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열정도 없는 아싸 중에 핵아싸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토마스 기차 같은 근본 없는 분장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박문성 MBC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토마스 기차가 어울린다고요? 예.
3334님이 토마스 기차를 보는데 박펠레 형님이 떠올랐어요. 저만 닮아 보이나요? 이번 헬로윈의 기차 분장 어떠세요? 이게 그 토마스 기차가 박문성 의원 그 닮았죠. 그 눈 땡그랗고 예 뭔가 얼굴 동그랗고 돈 같긴 하네 얼굴이. 돈 또 그러고 엽전상이잖아요 박문성 의원이. 아 엽전상. 예. 자 기차 분장 이거 해본 적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예. 자 이거 한번 해보시고 기괴 그 자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방문 열차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베텐의 김병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눈 크고 광기 있어 보이는 게 너무나 닮았다. 아니 헬로윈데이 때 뭘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예. 뭐 없어 한 번도. 네 예, 외산 명절은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인사를 모여서 뭘 예. 아, 우리 아이들은 요새 헬로윈데이를 좀 꼬마들은 문화가 있더만.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매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아주 어렸을 때 ET 영화를 봤거든요. 진짜 ET. 진짜 옛날이다. 예, 진짜 옛날이죠. 82년 영화니까. ET를 보면 그게 할로윈에 뭐가 겹쳐져 있어 가지고 ET를 데리고 거기 소년 소녀들이 분장을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 다니는데 그걸 보고 아, 저게 할로윈이구나. 나중에 크면 다 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끔씩 영화를 봐야 그런 걸 봤는데 요즘 일상적으로 뭐 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요즘 뭐 어디 나라 뭐 문화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폐령은 할로윈 때 투쟁했었다. 그렇죠. ET 영화 나왔을 때 투쟁하고 있었잖아요. 투쟁을 해 자꾸. 자 10월 30일이 할로윈데이라고 했지만 회계의 날이기도 합니다. 회계의. 회계학 회계? 전공자로서 회계의 날 알고 계셨어요? 이런 내가 전공한 그 회계라고요? 네. 오, 나 처음 들었는데? 몰랐죠. 왜 이런 거 왜 만들어? 아니 회계 전공이 회계의 날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럼 뭐 아나운서의 날을 알아요? 아나운서의 날? 어. 아나운서의 날이 어디 있어요? 없죠. 쳐다봐 있을지도 몰라. 없어 없어 아나운서의 날이 어디 있어? 방송의 날은 언제인 줄 알아요? 방송의 날은 9월 3일. 맞습니까? 4일인가? 9월 3일. 9월 3일. 예. 내가 몰라. 다 몰라 지금 박힌 사람들도. 9월 3일 맞아요. 왜냐면 그날은 그 휴일이거든요. 아. 방송국이. 예. 그리고 뭐 이제 창사 기념일 SBS 11월 14일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회계의 날. 회계의 날 왜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진짜? 아 진짜. 자 주일을 회계나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31일이면 어쨌든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네. 되게 회계 전공한 사람들이. 이거 결산하고 이것 때문에 바쁠 텐데. 그러게 못 쉬는 날인데 회계의 날이라고 해놓으면 회계사들 열반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회계하지? 네. 그냥 삼겹살 데이나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에. 경제나 좀 돌리고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러죠. 아 삼겹살 네. 먹고 싶다. 자, 늘 입축구만 하다가 이번에 축구팀 달수 FC를 출범했다고 하던데 이건 뭐예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예. 모여서 진짜 조기 축구회 하는 거예요. 오. 밤에 하는데 조기 축구회보다는 월요일 밤.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 중 직접 축구도 하시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매번 나가지 못하고 출범식 때 한 200분 가까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오신 분들은 한 몇 분 오셨더라 한 80분 정도인가 오셨나?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예. 같이 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팀 만들어가지고 월요일 저녁마다 하죠. 풍채 팀으로 가신 분이 있고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실제로 만나서 공차 오르니까 그분들한테 돈 걷나요? 아 회비는 알아서 그 팀이 운영되는 거예요. 아 처음에 출범식은 저희가 다 했고요. 아니 네. 그 달스 FC 구단 주면 돈 좀 세게 풀어야죠 일단 번거점. 석 달에 만 원입니다. 예? 네? 석 달에 만 원. 예. 네. 쓱 풀어가지고 경기장 맞죠. 빌리고 뭐 다 회식은 꼬박꼬박 가시죠?라고 하신 분. 예. 예. 먹으려고 만든 모임이야. 삥 뜯는 컨텐츠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 놀자고 만든 거예요 풍 때녀 만드나요? 풍 때리는 그녀들 자. 아 근데 공 잘 차시는 분들 많더라 아, 와 난 놀랬어 깜짝깜짝 놀라죠 야 잘 차더라 예. 회비 남기려고 만들었느라고 아니에요 석 달에 만 원도 100명 200명한테 모이다 보면 아니래니까. 또 큰돈 되죠 그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 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회계 결산할 우리가 때 아니래니까요. 목돈 남겨가지고 이거 쓴다 자 박문성 의원 앞으로 온 문자 익명 백님 저 창원 사는데 창원에서 박문성 형님 토크 콘서트를 하셨더라고요 창원에서 뭐 드시고 가셨는지 궁금해요 아 이 창원에 이제 끝나고 나서
창원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예. 교수님들 몇 분이랑 갔는데 거기 유명한 중국집을 갔어요. 아, 창원. 진짜 맛있대요. 어, 그래요? 그 교수님 중에 아예 있지? 그냥 창원 토박이 분이 계셔서 예. 중국집 중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허름한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데려가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리가 다 맛있어. 어, 진짜. 아, 나 중국 요리 보면서 어머니가 해 주시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창원. 아, 뭐 다 맛있었던 것 같아. 난장안수도 맛있고 고추잡채도 맛있고 이야. 네, 해물 이것도 맛있고 다시 꿈친다네. 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니 다시 꿈 팔고 다니시는군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모든 저기 회사나 학교에서 연락 주세요. 네. 네. 돈 되는 건 진짜 다 하나 봐라고 하신 분 있고 경남이 승격하면 중국집 계속 가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좀 있으면 대구도 가고요. 예.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측은 10월 24일에 열리는 K리그 2022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 MVP가 누가 될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 강원 김대원, 전북 김진수, 포항 신진호, 울산 이청용. 자, 이 네 명 중에 과연 누가 K리그 MVP냐. 우승은 울산이 했고요. 예. 자, 다 상위 스플릿에서만 나왔습니다. 파이널 A. 자, 박펠레 선택은? 상징이 있으니까 울산의 17년 만에 우승을 이끈 이청용 선수가 받을 것 같아요. 바다에 아유, 받을 것 같습니다. 뭐죠?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려다가 바다이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사실 24일이기 때문에 그저께 열렸어요. 예, 그래서 수상 누가 했는지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블루드래곤에게 사커킹 맞는 거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포항 김기동, 전북 김상식, 인천 조성환, 울산 홍명보. 17년 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이것도 홍명보 감독님이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받아야 하는 게 맞다. 예. 홍명보 감독, 울산 우승이라는 건 정말 감동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약간 드라마틱한 것도 있었고 울산 팬이 아닌 분들도 이번에 울산 팬들이 막 그 우승 감격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 전북과의 그 경기는 예. 그러니까요. 자, 일단 그렇고 자, 울산에 몰아줬어요 지금 박펠레가. 홍명보 감독상, 이청용 MVP. 채팅창에 을룡타 이어서 청룡타 나오나요? 자. 근데 저는 만약에 뭐 포항의 신진호나 김기동 감독님도 진짜 꼽고 싶긴 해요. 네. 실제로 그냥 순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상징이 있으니까 17년 만에. 네. 자, 이 정도면 울산시장 목동 출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쎄하다. 마티나 담이 깔고 뭉갠다. 자,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MVP 수상자 그리고 감독상 수상하신 감독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박문성 의원의 예측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치들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보내드릴게요. 네. 세트.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아, 자,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복학생 선배님. 회색 슬랙스에 트렌치코트를 입고 갔더니 동기들이 복학생 아저씨 같대요. 제가 복학생은 맞는데 코디는 진짜 무난한 것 같거든요. 트렌치코트면 트렌디한 거 아닌가요? 야, 이거 언제 쪽이야? 근데 사진은 제 사진을 지금 첨부를 했는데 와, 제가 이제 SBS 직원 시절에 이게 아마 배텐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예, 7년 전 정도. 그밖에 안 됐어? 지금이랑 뭐 별 차이 안 나죠? 몸이 좀 슬림해서 그렇지. 거의 역성혁명인데? 뭐 역성혁명까지야. 예, 웬 모델이 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런 채팅 없었나? 내가 뭐 잘못 봤나? 예, 자 아무튼 얼마 만이죠? 이 SBS 그
중간 옥상이 있어요. 아, 네, 중간 옥상 거기가 좀 예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요. 곽주영님.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친구가 샤라투 주영 이러길래 뭐라는 거야? 잘 읽어야지. 샤라우투 주영. 샤라우투 주영 이러길래 뭐 이게 읽질 못해. 써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어려워. 뭔지 몰라 이거. 샤라우트를 조용히 하라는 건 줄 알고 조용히 했습니다.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유행어라면서요. 두 분을 알고 계셨나요? 방송위원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뭘 몰라. 모르지. 샤라우트 주영인 줄 알았죠? 예. 샤라우트. 예. 자, 아무튼 카타르 말인 줄 알았다. 카타르 말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전 알고 있습니다. 자, 김진표의 아저씨 듣고 돌아옵니다. 샤라보이. 샤웃 아웃인가 이게? 그쵸, 샤우트 아웃. 전 알죠. 오빠 세핑도 몰랐죠? 세핑 알지. 내가 지금 유튜브 뮤직 1위부터 한 15위까지는 거의 매일 듣는데. 난 유튜브 뮤직으로 80년대 노래 듣는데.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 좋아. 내가 원하는 거 딱 틀면 그 비슷한 노래들을 기가 막히게 계속 틀어주고. 아, 근데 유튜브 뮤직 진짜 잘 해놨더라. 너무 잘 해놨더라. 그래, 세핑 5위잖아. 자주 들어요. 잘 해놨더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얘기니까. 나는 세핑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마. 하지마. 하나만 더 해봐요. 하지마. 따라다라라.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노래 좋다니까. 와, 정말 개조씨들이 진짜 술 한잔 벌칙 나가지고. 야! 나도 다 알아 그거! 샤레레! 아 정말 듣기 싫다. 형이 지금 한 거는 무야호급이야 거의.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아까 오빠 얼추 맞아서 더 킹받네. 그럼 다 들어. 야, 요즘 거의 다 아는데 최신곡. 으이씨. 무서워. 방금 그 선언이 더 그 아저씨 나도 요즘 다 알아 최신 거. 요즘 거 중에 좋은 게 하지마. 아이씨 이게 아는 척 하지마 좀. 난 아이브는 11이 제일 좋더라. 알았어. 도깨비불이죠 도깨비불. 됐습니다. 채팅에 젊어 보여요 뭐지? 열받게 젊어 보여요? 어? 영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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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바로 만나보죠. 익명 이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요즘 저에 대한 마음이 시들시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자 하는 마음에 헤어지자고 냅다 질러봤어요. 우리 예전 같지가 않다. 우리 그만 하고 그냥 헤어지자. 이따가요. 술 좀 깨고 들어갈게요. 아이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헤어지자 그랬더니 술 깨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연결이 되긴 하네. 죄송합니다. 다른 여자야. 헤어지자는데 다른 여자야. 죄송합니다. 여자친구가 요즘 저에 대한 마음이 시들시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자 하는 마음에 헤어지자고 냅다 질러봤어요. 우리 예전 같지가 않다. 우리 그만하고 헤어지자. 그런 말 쉽게 하네. 쉬운 사람이었네.
헤어지는데 이유 없잖아. 나 그만하고 싶어. 헤어지자. 그래. 그렇게 헤어지고 싶다니까. 너 말대로 그렇게 하자. 우리 헤어지자. 근데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나 헤어지자고 한 거 장난이야 장난. 장난한 거야. 웃겨? 재밌어? 이런 장난도 참 쉽게 하네. 난 쉽게 한 말 아니야. 너 말대로 헤어지자. 아이 야, 나 장난이니까. 야 이거 야 헤어지자. 이거 너 그 옛날 그 몰라 그 깜짝 카메라 이런 거 내가 한 거 아주 우리 좀 재밌게 하려고. 그 깜짝 카메라에 속아서 헤어져 주겠다고. 깜짝 카메라 성공 축하해. 아이 아이고 아니래. 성공 이게 아니 그야 그 아 이게 깜짝 카메라니까. 아 그럼 내가 막 취소 내 취소야. 너는 깜짝 카메라일지 몰라도 나는 리얼이었어. 그럼 안녕. 아 아유 왜 안녕? 아 이거 아닌데 왜 깜짝 카메라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이렇게 아 끝나는 건데?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쉽게 말하는 이미지 때문에 헤어진 거겠죠? 깜짝 카메라였고 헤어지잔 말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분명히 전달할까요? 야, 이 헤어지자는 말 자체는 장난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자, 깜짝 카메라를 하필 여친에게 평생 다시 생기지 않을지 모르는 여친에게 했습니다. 박문성 의원은 이런 장난으로 헤어지자 말 해본 적 있어요, 평생? 아, 있어요? 많아요? 장난으로? 예. 아니, 그러죠. 아, 장난할 거야, 장난.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헤어지자고 했으면 지금 신녀살 못 만났겠죠. 네. 무슨 말이에요? 첫사랑이래, 끝사랑이니까. 아. 그래요. 자, 여친에게 했던 가장 심했던 장난. 평생 사랑해. 예? 아 이거 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어쨌든 MBC 해설자가 다행입니다. 제가 뭐 뒤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난으로 사귄 거냐라고 질문이고. 자, 아무튼 이 여친이 익명 이님이 장난으로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거 이제 기회로 본 거죠. 아 그러니까요. 노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습 치려고 수비 딱 두 주 수비하고 있었는데 온 거지. 그렇죠. 카운터 빵 때려버린 거지. 자, 이분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는데 이건 방법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쌓여있는 비참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리죠. 근데 사실 이건 장난 안 쳤어도 헤어졌어요. 이건 어차피 네. 여자친구가 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원희님. 수업 중에 교실에서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다들 두리번거리길래 저도 모르게 제 발을 숨겼습니다. 제가 범인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몇 번 난 적이 있는 거죠. 범인은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에 한번 꼭 가봅니다. 그렇죠. 범인은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번 꼭 가보죠. 예. 구린내 범인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상습범인 거고 예. 전과 7범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전혀 그 몸이 기억하고 발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냄새를 자기가 기억하는 건 정말 독하다는 거죠. 아, 심하죠, 진짜. 자, 채팅창에 얼굴 먼저 숨기지 그랬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은요. 왕이 될 관상님, 저는 덩치가 크지 않고 입이 짧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절 보면 잘 먹게 생겼다고 해요. 그건 어떻게 생긴 걸까요? 두 분은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딴 걸 뭐 잘하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밥 잘 먹겠구나. 뭐, 그런 거예요. 아, 애는 사람 좋아. 그러니까. 성격도 아니, 착해. 뭐 이런 거. 뭐 하나 이제 특징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잘 먹게 생겼네. 사람은 밥을 다 먹잖아요. 처음 마주하는 우리의 첫인상. 청첩장은 도자기 카드. 있잖아. 매기의 상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배형 닮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착해 보인다 보다 아랫급 칭찬이다. 그렇죠.
착해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디폴트. 최저점인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주기는 어렵다. 그거보다는 아래 끝. 예. 머슴밥 먹게 생겼다는 듯. 뭐 이런 느낌. 자, 다음은요. 마스크맨님. 수업 시간에 여사친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손짓을 해가며 뭐라 하길래 입모양으로 뭐라고 이러면서 서로 답답해 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서로 까먹었지 뭐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사친이 마스크 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어허, 뭐라고 했을까요? 아, 추측하는데 이게 방송에서 내뱉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했다 그죠? 예, 손가락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 손짓으로 뭔가 이제 그 의사소통하려는 거가 되게 복잡한 거를 할 리가 없어요. 예, 보통 눈 마주치면 남자들은 하는 게 뻔하죠. 수업 시간에 남자들끼리 눈 마주쳤다? 그 손가락이 올라갑니다. 그치? 예. 어, 예. 이렇게. 그런 느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순화돼서 얘기하면 이제 꺼져. 채팅창에 죽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죠. 거의 그 느낌입니다. 예. 심한요. 자, 다음은요. 네. 카리스마님. 로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우, 부럽다.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도 들어서 엄청 긴장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뭔가 포스가 있었는지 다들 절 좀 피하더라고요. 음흠. 화려한 패턴 옷을 입어서 저한테 압도됐나 봐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아하. 로마가 이제 소매치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그만큼 또 관광객이 많고. 네. 뭐 트레비 분수 보다가 지갑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입 벌리고 볼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바르셀로나에서 소매치기 당한 적도 있고. 바르셀로나 소매치기? 네. 거기도 많죠. 경기장 바로 앞에서. 예. 뭐 때문에 당했죠? 그냥 오는데 새똥 소매치기라고 유명해요. 걸어가면 관광객 뒤에서 새똥과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뿌려요. 사람들 오 이게 뭐지 그러면 다가와서 막 버드 이러면서 막 그 새똥을 닦아주는 척을 하면서 다 털어가요. 그 유명해요. 그냥 치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제조하는 카레랑 이런 뭐 이상한 색깔이랑 냄새를 넣어서 뿌려버려 사람한테. 막 당황할 때 이제 닦아주는 척하면서 훔쳐가. 뭘 뺏겼어요 그래서? 지갑. 지갑. 네. 야, 이 원한이 돼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새똥 얘기를 새똥 소매치기 얘기를 베텐에서 한 10번 한 것 같아. 돈을 잃으면 박펠레는 원한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눈 뜨고 내가 얘기할 거야. 예. 가면서도 아무튼 이게 소매치기 한번 당하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아, 해외에서는. 예.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똥을 끼얹었는데 그리고 새똥이 몸에 묻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가올 때 버드 할 때 도망가도 웃기겠어요, 그죠? 새똥 묻은 채로 막 뛰어 도망가. 예. 자, 로켓펀치의 플래시 듣고 돌아옵니다. 계속 끊기네. 네, 제가 일단 사진 찍어놓고. 어떻게 생각해? 자, 근데 이거 또 파란 불이 됐네. 아까 빨간 불이었는데. 빨간 불이 됐네. 네. 야, 진짜. 이게 공중파의 이게 넘방관입니까? 유튜버 옆에서 이 무슨 망신이야 이게. 야, 우리만큼 안 되네. 계속 파란 불인가? MBC 해설자 옆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떻게 뭐 달순으로 연결할까요? 저희 다음에 마포로 와, 마포로. 한 회차가 더 남았기 때문에 한 아니면은 좀 이렇게 버텨보겠는데 지금 계신 분들 다 카카오를 준비해 주시면. 카카오는 되는 거야? 5분 왜냐면, 안에. 아니 지금 그저 카카오로 피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를 지금 인터넷 회선 문제인데 카카오로 하는. 아 근데 지난번에 월요일에 리포트했을 때도 그 로그 상에서 문제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되면 제 유튜브 제 핸드폰 키겠습니다. 그때도 와이파이 됐잖아요. 네. 제 핸드폰 충전해놨으니까. 카카오로 다 시켜 이제. 자, 제 핸드폰. 아니 바로 마포로 넘어가요. 아니 이게 저희 다 시스템 돼 있어요. 저희 방송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바로 카카오 그 로그 그 키값만 바꾸면 되는 거 알죠? 네. 네. 저희 카카오로 바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니면 다음 거. 지금 아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다 초록 됐어. 아 그러면 일단 이번 회차까지 가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네네, 가보겠습니다. 누구 보고 할지. 자, 플래시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박문성 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문자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불쾌한 골짜기님.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을 새로 붙였는데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니까 제 얼굴이 자꾸 비쳐요. 시계 보려고 핸드폰 들 때마다 기분 나빠서 지문 묻혔습니다. 지문 묻어가지고 그 액정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거. 예, 근데 얼굴이 그 이하라는 거죠. 아니 근데 나르시시즘도 그렇지만 이거는 반대로 자기 혐오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자기 얼굴인데. 이게 핸드폰에 내 얼굴 비치면 보통 이제 턱살 나오거든요. 아래서 로우 앵글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끔 카메라 켰을 때 셀카로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꼴보기 싫죠 내 얼굴. 여러분 그거 놀라거나 로우 앵글이라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요. 김오겸님. 동기들이랑 고깃집에 갔습니다. 제 쪽으로 고기랑 집게를 주셔서 제가 고기를 구웠는데요. 저는 고기 한 번도 안 구워봐서 좀 서툴게 구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의외래요. 근데 뭐가 의외라는 거죠? 진짜 몰라서 묻습니다. 고기 잘 굽게 생긴 분들 있죠. 아, 있어요. 예. 알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고기 되게 잘 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못 구워요. 그냥 저는 대충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 편이거든요. 고기는 짬준 PD가 기가 막히게 굽습니다. 고깃집 가면은 예. 같이 테이블에 앉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져요. 예. 그런 게 이제 두 부류인데 고기를 잘 굽는 분들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굽는 자체를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킨더 부에노 조리왕 예. 제일 민감한 말이죠.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발작 버튼 조리왕. 예. 자, 다음은요. 네. 4809님. 저는 베디가 왜 검은색 옷만 입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황색 맨투맨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는데요. 사람들이 저더러 핫도그 소세지 같대요. 다들 옷 입을 때 색상에 주의하세요. 핫도그 소세지 같이 입었네. 그죠? 베이지색 바지에 주황색 맨투맨. 야, 이런 컬러를 소화하려면 이건 기럭지부터 해가지고 대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황색 맨투맨의 베이직 바지. 이건 핫도그 소세지가 아니라 핫바 아니야? 핫바? 어묵 핫바. 아주 막 머릿속에서 막. 자, 아무튼 뭐 검은색이 입은 게 무난합니다. 예. 저 오늘 올블랙으로 또 입고 왔는데. 그리고 옷의 색이 과연 문제일까요? 과연 옷 때문일까요? 청바지에 흰티를 입어봐요. 똑같아요. 옷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색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인간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몸이 문제고 체형이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요. 아, 제가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뭐요? 새 옷 입고 왔는데 야, 너 옷 좀 사라. 행사할 때 좀 깨끗하게 입고. 에? 맨날 그 어이 협찬 받은 거 어? 대량으로 받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9831님. 소개팅을 했는데요. 밥 먹고 술 한잔 하자고 말하려 했는데 강아지 밥을 줘야 한다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진짜 댕댕이 밥 주러 가는 거죠? 애프터 신청하면서 댕댕이 산책도 같이 하자고 말해볼까요? 근데 댕댕이 밥 줘야 되는 건 이제 꼭 필요한 거긴 한데 핑계를 대기 위해서 댕댕이를 키우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예. 소개팅하고 술까지 바라는 건 이제 사치죠. 예. 근데 요즘 뭐 저도 집사기도 하지만 우리 강아지 댕댕이들도 네. 그냥 이렇게 시간이 되거나 뭘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해주게 다 돼 있거든요. 네네. 그걸 아시면 기계로 어떤... 요즘 다 되죠. 다 되죠. 네. 시간 딱 맞춰서 나오기도 하고. 네. 넌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어우 요즘은 댕댕이가 네. 댕댕이보다 못한 사람이 이게 크게 욕이 아니에요. 요즘은. 네 맞아요. 네. 상팔자 이런 말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예. 댕댕이들 팔자는 뭐 그냥 최고의 팔자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저도 지난 주말에 저희 양이들 밥을 사러 갔는데 네. 와 우리 먹는 것만큼 가격이 사료가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싼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애기들 키우 제 애들 키울 때 마음으로 똑같이 혹시 그냥 좋은 거 비싼 거 비싸더라도 예, 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은요. 네. 자, 8444님. 남고에 다닙니다. 읽지 말까요, 뒤에? 이거요? 중학교 동창한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여고를 다닙니다. 드라마랑 인터넷 소설을 보니 여고에 남학생이 가면 까악 하면서 리액션 엄청 잘해주던데
꽃다발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로맨틱하죠? 까 이게 비명이 아니라 리액션이라고 지금. 여고에 남학생이 갑자기 들어오면 무조건 비명이죠. 근데 이거를 뭔가 리액션으로 방청객 리액션처럼 받아들였다는 거. 자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 너무 팰 것 같아요. 네. 강준호님. 여사친이 저만 보면 자기가 힘들었던 일, 창피했던 일들을 막 해줍니다. 제가 너가 잘못했네 하면 아니 넌 내 편이니까 내 편 들어줘야지 이러는데 저랑 같은 편 먹고 싶어하는 여사친 제가 남편이 돼주길 바라는 걸까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여기서 남편 각을 봐? 힘들었던 일과 창피했던 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나한테 마음을 연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채팅창에 넌 감정 쓰레기통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감스통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남편이 대주길 바라는 걸까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어디 가서 힘들었던 일, 창피했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넌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저런 애도 여친이 있는데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친 아니에요. 여사친이에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머머리님. 머리 감고 잠깐만. 머리 감고 말리는 게 귀찮아서 삭발을 했습니다. 아 여사친이 머리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하더니 이제는 틈만 날 때마다 제 머리를 만집니다. 까슬 부드러운 느낌이 좋대요. 그런데 의미 없는 스킨십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스며드는 중일까요? 어? 왜 마지막에 다 왜지? 삭발했을 때 깎아머리를 자꾸 만지는 그 느낌. 예. 뭔가 이제 손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넌 그냥 반려두피야. 반려두피. 애완두피야. 예. 아 최소연이 강백호 만지듯. 그 예전에 이렇게 뭐 지압 같은 거 하잖아요 손에. 그쵸,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 뒷짐지고 호두 그래, 두 개 들고 다니던 교감 선생님처럼 넌 염주아리아라고 하신 분 있고 두피 더 애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그냥 밤송이야 아, 고슴도치는 주인을 안다 자 다음은요 네. 장인님 학교 앞에서 후배들이 인형 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못하길래 1,000원 넣어봐 하고 멋있게 하나 뽑아줬습니다 그랬더니 SNS에 인형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남친이 뽑아준 인형 이런 느낌일까요? 이렇게 이게 남친 짤인가 이런 게? 천 넣어봐 하고 그냥 하나 뽑아줬다. 그랬더니 인형 사진을 올렸다. 그러니까 장인님의 사진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인형 사진 올리고 예를 들어서 마음이 1이라도 있으면 그 장인 선배가 뽑아줌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약간 샤라웃을 하거나 리스펙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네 존재는 없다. 혐짤은 왜 혐짤이야 그게? 그냥 혐짤하는 거예요. 예. 야 이런 호구가 다 있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비참 선정해볼까요? 아 오늘이요? 잠깐만요. 마스크맨 한번 드릴까요? 마스크맨 네. 네. 또 하나. 그래서 뭐 얘기했는지. 원희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몸이 기억하는. 네. 범인은 범죄를 지른 장소에 또 꼭 한번 가본다. 그렇죠. 네. 예. 발냄새 가중처벌 갑니다. 발냄새 7범. 자 박문성 의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끝곡 크리스틴대로 에픽하이의 그래서 그래 하시겠습니다. 갑니다. 반려두피 줘라.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픽하이의 그래서 그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제 거 PC로는 끊김이 없고 좀 피드백을 좀 여쭤보니까 iOS에서 좀 밀리는 게 캐치가 된다고 하는데 PC에서 끊기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도 안 끊기는데 저도 PC는 계속 보니까 끊기진 않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이사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좀 미루고 가 아 광고
지금 계속 끊기시나요? 없으면 이게 좀 옮기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은 끊기진 않는 것 같은데? 예.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300명이 넘으면 터지려고 한다. 혹시, 접속자에 따라 다른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보면 300명? 혹시 끊기시는 분은 해상도 한번 낮춰봐 주시면. 네. 일단 이거 남는 것들로 또 리포트를 할 테니까 일단 저희는 방송 이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따로 카카오 TV도 한번 켜볼게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떤 게 문제인지 조금 그 뭐 소스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방송국의 인방은 201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조용히 하네. 옛사랑이 떠오르는 쓸쓸한 가을. 근데 옛사랑이 떠오르지 않죠. 왜냐면 없으니까. 첫눈이 오면 함께 보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없죠. 왜냐하면 차단당했으니까. 비 오는 날 우산 챙겼어? 하고 묻고 싶지만 그럴 수 없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시름이 깊어가는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SBS에서 라디오 게스트하고 MBC에서 해설하는 양다리 해설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벌써 11월입니다. 월드컵이 이제 20일도 안 남았어요. 야. 예. 카타르 출국 준비, 중계 준비 차근차근 잘 되고 계십니까? 뭐 이게 월드컵이라고 벼락치기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 실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이 준비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네. 저도 뭐 매주 또 K리그 중계도 하고 축구를 쭉 보면서 갑자기 이제 또 월드컵 준비하려고 그러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카타르 가기 전에 다이어트에 또 성공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양들 다 죽었다? 아, 진짜 가서는 양고기는 많이 먹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살 빼면서도 뭐 고기는 먹으면서 했어요. 아, 너무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근데 너무 먹고 싶어. 램은 기다려라 양들. 예. 세 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이 모닝 램이 또 우리 그 맛있었잖아. 맛이 있어요. 네, 예전에 같이 갔을 때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방송 위원이 그 카타르 갈 때 비행기 기내식으로 또 얘기해 그거 있대. 예. 정말 정색하고 램 플리즈. 승무원께서 어떻게 그 식사를 못 하고 주무셨는데 뭐 간단한 거라도 챙겨 드릴까요? 램 플리즈. 아, 맛있었어. 비행기에서부터 램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현지에서 계속 내내 양을 먹었죠. 램을 아쉽습니다. 예, 양들아 도망쳐라고 하신 분이 있고 펠리발 박사. 어렵다, 펠리발 박사. 아니 근데 왜 우리 한국에서 먹는 거와 램이 왜 거의 다를까요? 키우는 양 자체가 다른 건가? 그런가? 맛있어. 예, 진짜 중동 가서 먹는 양고기는 아,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박문성 의원 앞으로 문자 0988님. 수요일 코너를 듣고 있는데 배성재님, 박문성님은 걱정이 없는 늘 신난 목소리예요. 두 분 요즘 걱정 없나요?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걱정 있습니까? 걱정을 걱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약간 성격이. 네, 물론 뭐 살면서 걱정 없는 삶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안 받으려고 노력하죠. 예. 가끔씩 이렇게 그러니까 스위치를 꺼버려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뭐 딴 거 아예 해버린다든지. 예. 저는 뭐 박문성 의원처럼 긍정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그냥 디폴트로 항상 받아들입니다. 요거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 스타일. 그래서 걱정할 일도 많죠 사실. 그렇죠, 있죠. 예, 인생이라는 게 걱정할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텐을 할 때 특히 수요일 코너를 할 때는 걱정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베텐러들을 패면서 예 여기서 다 쏟는 거지.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룹 테라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저희의 샌드백입니다. 예. 자, 다음은요. 뭘 봐요? 아,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었군요. 목탑이 걱정 많네. 슬슬 졸려지네. 예. 베가놈 아우트님, 모 중고서점 사이트에서 혹시나 하고 검색해보니까 무려 1,400원이라는 금액에 사랑한다 내 꼬마를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배송비의 절반값이더군요. 아,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라면 받침으로 잘 쓸게요. 야, 아니, 어? 중고 사랑한다 내 꼬마 1,400원 87% 할인. 아, 중고 87% 할인을 하고 있어. 아, 중고. 아, 이게 내가 왜냐면 이제 새 책은 더 이상 안 나오게 해놨거든요. 네네. 분석 영유를 했는데 아, 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네. 야, 87% 할인은 이건 좀 고민되네요. 예. 이렇게 자, 판단 말이야? 이거는 어. 사실 뭐 뗄감으로 써도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면지 값으로 생각하고 87% 할인. 어떻게 더 없애야 되지 이거? 최고의 라면 받침.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측은 좀 멀리 내다보고 미리 진행하는 예측입니다. 11월 20일에 열리는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BTS가 과연 몇 관왕을 차지할 것인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에서 미국 3대 시상식인데 이게 최초로 K-POP 아티스트상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BTS는 K-POP 아티스트상, 팝 듀오 그룹상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K-POP 아티스트상 후보는 블랙핑크, BTS,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트와이스 이렇게 올라 있고요. 제가 이거 지금 읽는데 이해되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단어가. 왜요? 더 어색해. 어떡하지? 예. 자,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데 과연 몇 관왕을 BTS가 차지할까요? 채팅창에 아, 저희 손 뗍니다. 예. 이걸 건드려. 예. 하지 말자, 우리도 위험하다. 건드리지 말자. 이거 아미들이 안 보겠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저희는 모릅니다. 이거 뱉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자, 박펠레 선택은? 이관왕합니다. 저희 공식은 아닙니다. 이거 박펠레의 개인 의견이고요. 이분은 여러분 아미 여러분 MBC의 설자입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봐선 아미 분들은 제 캐릭터를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냥 어, 이관왕 어. 자, 여러분 이거 SBS와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뭐 설명하지 우리 쭉덕도 설명해 주지 마요. 이거 MBC 공식 입장이에요. 예, 아미들 실시간 목동 포위예요. 상암동을 포위하세요. SBS 공식 입장 아닙니다. 자, 결과는 묵혀놨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예측 승패 카운팅 저희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즈 리그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우님, 몇 년간의 연애 그리고 헤어짐 남은 것들 어찌 정리할까요? 액세서리, 핸드폰, 옷, 잠옷, 가방, 신발, 모자, 인형. 이건 남기고 이건 중고로 팔고 이건 버려라. 라고 정리 좀 해주세요. 어허. 나 이거 주작 아니야? 아니 나는 이게 글도 몇 년간의 연애 점점점 그리고 헤어짐 남은 것들은 어찌 정리할까요? 너무 주작인데? 이 배춘 문의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저 아무튼 몇 년간의 연애와 헤어짐. 아, 제가 일단 요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도 모르게 저 깊은 바다에 버리세요. 헤어질 결심으로. 예. 환경 훼손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알아서 잘 분류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중고로 파는 거, 그 할 만한 거 골라 주신다면? 아, 여기서요? 예. 중고. 돈 냄새가 좀 나는 거. 어, 액세서리가 뭐냐에 따라서. 귀걸이다. 예. 귀걸이도 뭐가 달려 있냐 이런 게 따라서. 예. 24K. 아, 24K 중고. 그거는 차라리 그냥 금방 가서 하면 되고. 금방으로 가라. 아, 이건 사람한테 어떻게 팔아 그래. 핸드폰은 팔 만하고. 그렇죠. 핸드폰은 예. 포맷해 가지고. 예. 잠옷은 누가 요새 잠옷을 팝니까? 아이.
신발 뭐 괜찮은 거면 신발 가방 이런 거. 뭐 인형도 그렇고 그렇지. 이게 그 헤어진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분들은 사실 뭐 물건엔 죄가 없다. 뭐 이거 내가 사귈 때 그냥 했던 거고 어차피 대량 생산된 것이다. 그래서 그 물건을 그냥 보유하거나 또 판매를 하는데 거리낌 없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건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아, 저희 어머니가 지난 여름에 이사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에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머니가 문성아 이번에 이사하다 보니까 너 물건이 좀 있더라고. 이렇게 꺼내놓으시더라고요. 대학교 때 그 수많은 편지들 가져와서 한번 공개하시죠. 컨텐츠로. 예? 발스네에서 오프라든가. 이거 뭐지? 그렇죠. 읽어봤어요 그래서? 안 읽어봤죠. 버리라고 그랬죠. 자, 아무튼 물건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뭔 중고로 팔고 뭔 버려라 이렇게 정리해다 우리가 전당포야? 왜 우리한테 물어봐?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금잎발만 삽니다. 예. 당신의 편지 꿀물로 대체되었다. 자, 장기하와 얼굴들 네 사람 듣고 돌아옵니다. 아, 달순의 오리지널 시리즈요. 그때 그 시절 화염병 냄새가 나는 편지 읽기. 비사감과 라브레토. 지금 괜찮아. 네, 또 끊기지는 않는 분위기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베텐을 붙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갈 데가 여기밖에 없죠? 감사하고요. 청취율 조사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팬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고독한 김씨 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인싸라서 그런지 남사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뭐라고 했고 결국 남사친 문제로 싸우게 됐어요. 와, 야 이거 진짜 아니 남사친이랑 단둘이 또 만났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자꾸 이게 뭐야 이게? 네가 시간 안 된다며 심심해서 친구 만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야 당연하지 그게. 야 너 남사친 너무 많잖아 많아도. 야, 네 주변에 그 남자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나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아니, 그런 놈들하고 어울리는 너도 진짜. 아, 나 진짜 완전 별로야,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짜증나네. 미친 거 아니야? 뭐? 야, 짜증. 야, 너 어떻게 말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 너한테 한 말 아닌데. 내 앞에 모기한테 한 말인데. 나니까 봐준 거지. 네가 자꾸 이러니까 다들 널 싫어하고 피하는 거야. 뭐야? 야, 얘 웃기. 야, 다들 날 피하고 싫어한다고. 야, 너 무슨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냐, 너 진짜. 너한테 한 말 아닌데, 모기한테 한 말인데, 꺼져, 이 자식아. 닥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너 진짜? 꺼지라. 내 촛불, 야, 꺼져. 와, 너 진짜 완전 너무한다. 야! 너한테 한 말 아닌데 모기한테 한 말인데 모기한테 꺼지라고 한 건데. 모기? 아니, 아닌데 이거 이상한 난데? 아니, 모기인가? 아니, 왜요? 열받. 야, 잠깐만. 야, 왜 열받지 이거? 그날 그렇게 모기를 앞에 두고 계속 싸우다가 우린 결국 헤어졌습니다. 여친이 모기한테 욕한 건지 저한테 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분 나빴네요. 이걸 써먹겠대. 야, 이게 방송용으로 순화시키느라 저희가 잘 살리기 어려웠는데 여친분이 모기한테 굉장히 욕설을 퍼부었다. 예. 자, 아무튼 모기를 핑계대고 이거를 쓴다. 야,
상당한 능력이네요. 아 근데 진짜 킹받겠다 자꾸 이렇게 하면. 네. 아닌데? 모기한테 한 건데? 여친과 싸울 때 해봤던 제일 딱... 심한 말 뭐 있어요? 심한 말. 심한 말? 네. 심한 말? 질척거리지 마. 어? 각색하지. 야, 이 인생을 사기를 치네. 예. 인생에서 해본 적 없는 말을 지금 여기서. 아, 질척거리지 마. 이건 MSG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예. 모기한테 한 건데? 나 파리한테 한 말인데? 그래요. 자, 아무튼 남녀 커플의 영원한 싸움 주제가 남사친 여사친이죠. 예. 그런 문제로 혹시 싸워본 적 있어요, 과거에? 너 왜 이렇게 친한 남자가 많아? 아, 저는 이제 사실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학생 때부터. 근데 지금 아내가 그런 걸 뭐 알고 만나서. 지금도 뭐 지금 제가 결혼해서 한 지금 20년 사는데 저한테 저녁에 연락을 뭐 왜 안 들어와 이런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아예 포기했구나 옛날부터. 아니 처음부터 안 했다니까요. 오. 아예 처음부터. 오. 네. 결혼하기 전부터 포기했구나. 포기했는데 왜 살지?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려놨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은 잘 그래도 사랑하시죠. 자 다음은요. 눈빛 발사님.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필하고 싶으면 눈을 뚫어져라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좋아하는 후배가 오빠 제가 뭐 잘못했나요? 무서워요 이러네요. 이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눈을 뚫어져라 본다는 게 이제 레이저를 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으로 욕하는 뚫은... 느낌이 들잖아요. 눈요? 예. 이거를 좋아하는 후배한테 어떤 얼굴이냐에 따라서 또 확실히 다릅니다. 다음요. 근데 이걸 또 캡처해서 우리를 왜 보내주는 거야? 근데 캡처를 했는데 이름이 그대로 있어. 이름은 가리고 보내야지. 우리 TV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름을 그대로 해서 보냈어. 야, 빅사이즈님. 근데 지금 소름 돋는 게 호감 있는 여사친인데 이 땡톡은 본인이 저장한 이름으로 뜨잖아요. 아 그렇지. 지금 하트가 붙어 있어요. 와 진짜 짜증나겠다. 진짜 질척거리네. 극혐이네. 범죄인데? 위풍당당하게 하트를 그것도 지금 그 모음을 쓴 거 보니까 이제 우로 해야 되는데 유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귀여운... 더 귀엽게 지금 지 멋대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성도 빼고. 와 다음은요. 빅사이즈님. 여동생 생일이라 옷가게에 갔는데요. 여자 옷은 잘 몰라서 여기 선물할 건데 요즘 뭐가 유행인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라고 점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남성복 코너로 안내하더라고요. 여자한테 선물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셨나 봐요. 과연 여동생 생일이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잘하셨어요. 그래, 예. 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빅사이즈라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예. 저보고도 빅사이즈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착한 오빠예요. 여동생 예. 거네. 여동생 생일이라서 옷가게 가서 돈을 쓴다. 이거 사실 오빠들 중에 하기 대단하네. 쉽지 않은 행동인데 빅사이즈님은 마음도 좀 빅이고 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여동생 생일날 자기 옷 사면 좋지 뭐. 박가사탕님. 점심시간마다 절 챙기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꼭 저한테 입수식에나 식당에 있는 사탕을 챙겨줘요. 사탕도 다양한 맛 중에 꼭 박하사탕을 저한테 줍니다. 입주시계와 박하사탕. 이거 호감 표시 맞나요? 입수시계를 왜 입주시계라고 읽으시죠? 다시 읽어보세요. 입수시계. 예. 입주시계라고 해주고 지금 주먹 나갈 뻔했어요. 아 그래? 예. 귀엽잖아요. 귀여운 척 해가지고. 입주시계라고 해가지고. 예. 자, 입수시계랑 박하사탕을 여직원이 챙겨준다.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호감으로 이게 어떻게 되지? 입을 수습하라고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입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입냄새 멈춰 우리가 호감 있는 사람한테 이쑤시개를 주나? 찌꺼기가 보이기 처음 때문이다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라고 하신 분 있고 스케일링 좀 받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좀 제발 좀 정리하세요 이런 거잖아. 예, 그거 좀 빼세요. 그러니까. 오, 역겨워요 뭐 이런 느낌.
자, 뚫어뻥이랑 좀약 주는 거랑 비슷한 것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야야, 너무 비하 아니야? 사람한테 이쑤시개를 준다는 것은 뚫어뻥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쭈압, 쭈압. 왜 이렇게 격하시지 다들? 네, 지금 야근 중이어가지고 다들 역. 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에이핑크의 딜레마 듣고 돌아옵니다. 입안이 제일 못났다. 악어새 사줘야겠다. 입 못나니. 자, 여러분 마지막 타임이에요. 힘내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의 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문성 의원과 하고 있고요. 자, 또 비참 문자 소개해볼까요? 네, 가족님. 탕비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발냄새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후배가 자기 아빠가 신는 발가락 양말이 있다며 갖다 주겠더라고요. 자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갖다 주겠다? 집안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는데 이거 엄청 큰 의미 아닌가요? 집안 물건. 이걸 집안 물건이다. 그럼 뭐 이제 집안에 뭐 허락을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보통 쓰이는 게 집안인데. 야, 예. 엄청난 비약적 빌드업이네요. 그러니까 집안이라는 거에 지금 본인이 쓰면서 설레고 있어요. 아빠가 신는 발가락 양말. 그럼 이제 약간 아빠도 뭔가 무좀균이 좀 있으시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건데. 원래 이제 그런 거는 같이 나눠 쓰는 거 아니지 않나요? 양말은 보통 공유 잘 안 하죠. 오늘 오늘 냄새 사연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은요. 댕댕이사님. 바디워시가 훨씬 낫습니다. 예. 사연들이 왜 이따위냐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그냥 비누 써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들은 하나로 다 하지 않나요?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안 그러죠. 아, 그러면 머리랑 얼굴이랑 몸뚱아리랑 같은 거 쓴다? 저 샤워할 때 그냥 하나로 다 해요. 군인처럼. 아니, 나만 이렇다고? 상당 부분 그러지 않아요? 아, 그거 돈 벌어서 샴푸 좀 사오 그래요. 아니, 그 비누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아, 있는데. 뭘로 하는데? 샴푸로. 비누. 아, 전신을 비누로 닦는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자, 뭘 그렇게. 다음은요. 반려귀신님. 얼마 전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눌렸습니다, 이거. 어떤 여자가 제 등 뒤에 서서 절 보고 있었는데요.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몸이 움직임과 동시에 여자분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했는데 아쉬워요. 아니, 가위에 눌렸는데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가위 전문가거든요, 진짜.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아, 나 가위 눌려야지 이러면 눌렸어요. 그 정도로 가위가 저기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럼 뭐 헛것 본 거 있나요? 아, 그럼요. 뭐요? 뭐 봤어요? 저는 이것도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벽이 이 벽하고 천장이 나를 이렇게 조여와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간장색인데 길쭉해요. 그런 게 막 나를 먹어가지고 목을 조르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목이 안 나와요. 너무 심해가지고 어머님이 저 동네 용하다는 예 그 무속인에게 데려가서 저 굿했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이게 그런데 진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딱 그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그러니까 그 무속인을 만나고 와서 근데 무속인 이제 막 그런 거 저한테 막 쌀을 던지더라고요. 와, 귀신아 불러라. 그래서 이제 어리니까 무서웠어요. 막 무섭다 그랬는데 눈을 이제 아침에 집에 가서 눈을 딱 떴는데 어머니가 막 저를 껴안으면서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당의 목소리로 똑같이 행동하더래요. 너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 그때 이렇게 우리 막내가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했대요. 나 일어났더니 어른들이 다 있는 거지. 야, 그때 쌀을 맞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풍선을 던집니다. 그때 꿀귀신 붙었구나. 꿀귀신 붙었어. 꿀 먹으면 죽은 귀신. 예. 저는 진짜 가위는 저는 제 인생이었어요.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MBC 해설자 되더니 심야 괴담에 나가려고 빌드업하네.
심야개념의 제작진 연락 주세요. 아, 정말 똑같이 했대. 목소리. 예.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기에도 내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의 목소리로 똑같이 하더래요. 예. 오늘부터 곡문성이다. 예. 곡성 대신 문성. 와, 소름 돋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의 고향이 어머니 아버님의 고향 곡성입니다. 오? 나고 잘하신. 예. 곡성. 그래서 문성으로 지으셨다. 공문성. 예. 저는 근데 귀신을 어느 순간 졸업해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고 거의 뭐 공포 자체에 사로잡혀가지고 유아 시절을 보냈는데, 저도 가위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위 돌리면 이제 많이 봤어요, 뭐를.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교회 다니던 시절 엄청 기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졸업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법칙을 봤더니, 낮에 낮잠을 자잖아요. 그럼 밤에 꼭 눌려요. 아~ 지금도 눌립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뇌가 약간 덜 졸린 상태에서 잘라 그러다 보니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라는 건 뇌의 현상이다. 예전에 뭐 별게 다 있었습니다. 이게 자려고 누우면 몸은 정지돼 있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막 머리맡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아, 네. 난 별거 다 해봤어요. 그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게 무섭지가 않고 귀찮습니다. 아, 또 괜히 낮잠 자가지고 또 괜히 몇 번 씨름하다 자겠네.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일 이후로는 과위에 거의 안 눌렸어요. 알았어요. 네. 풍선 받아라. 자, 지금 짬준 PD가 끄적끄적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미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에 나갈 수가 없어서 쓰잘데없이 시간만 먹었잖아. 자, 다음은요. 그 잘라서 주세요. 달순에 올리게. 네. 꼬꼬무도 아니고 말이야. 자, 수성님. 생일에 여사친한테 현무암 같은 돌멩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반려돌을 선물해 주시다니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줬는데요. 여동생이 그걸 보더니 풋파일에 왜 그렇게 지긋정성이네요. 건조시키려고 뒀다고 했는데 살짝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이게 사진을 보면 여러분도 빵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 풋파일, 발 뒤꿈치 각질 벗겨내는 거 있죠?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남자들은 이거 잘 안 벗겨내요. 어머니들이 보통 하시는데. 파일이요? 여기 풋파일에다가 물 주고 햇볕 쬐라 그러고 베란다에 내놓고. 예. 자, 아무튼 반려돌. 아이가 예. 일단 몰랐구나. 넌 피부가 현무암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각질이 얼굴에 많아서 준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이거라도 반려돌로 키우면 나쁘지 않죠. 그래요. 네. 여기서 막 잔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 쓰시던 건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다음은요. 0893님. 여사친이 땡톡을 할 때 하트도 붙이고 제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고 고맙다고도 자주 말해요. 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했다가 차였는데, 우리 빨라. 좀 억울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 아닌가요? 여자분들은 보통 땡톡할 때 하트 정도 이모티콘 보여주는 거는 진짜 그냥, 디폴트지. 예, 그냥 디폴트거든요. 근데 이제 칭찬과 고맙다는 말도 자주 말해요. 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왜 이게 일로 넘어가죠? 참 위험해요. 그냥 예의 바른 거예요. 예, 이걸 여기서 급발진으로 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빨랐어. 나도 읽다가 이게 뭐지? 갑자기 숨도 안 쉬어져. 전개속도 미쳤죠? 예. 가르스 베일이야. 아, 아무튼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차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역시 스겜. 그렇죠? 예. 자, 다음은요. 파노라마님. 친구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제가 걸렸어요. 3등신으로 나왔는데 이건 파노라마라는 특수기법을 썼기 때문이겠죠? 배디랑 문성이 형도 배튼에서만 마른 것처럼요. 우리를 걸고 넘어져. 아, 저는 요즘 뭐 말랐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고요. 파노라마 사진 찍는데 3등신으로 나온다. 근데 이거 잘 찍으면은 보통 사람이 잘 길쭉하게 네, 나오지 않나요? 멋있게 나오는데 지금 3등신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게 파노라마는 누르고 이렇게 몸으로 팬 한다 그러죠. 쭉 한 반바퀴 정도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3등신으로 나왔다는 것은 놀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빨리 갔다는 겁니다. 아 이게 3등신으로 나왔구나. 예. 자. 상 아니에요 상. 아, 예. 3입니다. 3. 3. 3. 3. 3등신이 어, 3등신. 3등신. 3등신이지. 어, 상은 그러면 안 되죠.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아, 저 3. 내 발음 이상해? 3. 3. 어, 어, 예. 어. 3. 네. 3등신이에요. 3, 4. 네. 예. 8등신, 3등신. 예. 자. 상중하 등신이라고 하신 분 있으면. 그렇죠. 상중하 등신. 예. 자, 가볼까요? 다음은요. 9044님. MT를 갔었는데요. 다 같이 있는데 어디서 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다들 절 쳐다보더라고요. 저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절 쳐다볼까요? 제가 시선을 끄는 타입인 걸까요? 약간 이제 얼굴을 보면 가스 찰 것 같은 얼굴. 아, 예, 있어요. 있어요. 예. 타고나는 겁니다. 이거는. 식습관 굉장히 좀 안 좋고 저 오빠라면 가스가 가득할 것이다. 예. 그리고 뿡쟁이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뿡쟁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오빠 또 꼈네. 뿡 오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막 그거로 노래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걸로 가수가 되려고 했습니까? 뿡비트로? 뿡비트. 다또 있는데 제주꾼들이. 예. 자 원래 거수자가 눈에 잘 띄는 법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스컹크주와 뿡투박스. 예. 자 오늘의 비참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려돌 하나 드릴까요? 반려돌. 반려돌 하나 드리고. 3등신 요 여기도 하나 파노라마님 발음을 잘하세요. 3! 3등신 어 3등신 3등신 예. 3등신 예. 자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박문성 해설위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탄소연단 메탄소연단은 어? 메탄 아니야 메탄이야 메탄 클로징 가겠습니다. 유무진 신호등입니다. 배성재텐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월드컵이 다가옵니다. 월드컵은 SBS입니다. 자,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인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네, 어이 네. 자율주행 위태위태하네. 네. 뭘 자꾸 다음이래. 뭘 얘기하다. 다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찍고 계시면 카카오를 금방 좀 틀어볼게요. 뭐, 또 야근하다 가려고? 네, 뭐 테스트는 해봐야죠. 카카오는 어떤지 지금. 아, 좋네요. 지금 꺼도 되니까 지금 끌게요. 네. 일단 인사 좀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치우사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키값 확인 알죠? 어떻게 네. 하는지? 아, 그럼 뭐지? 빨리 해. 3등신으로 찍어 3등신. 어떻게 3등신으로 찍지? 이거 찍어야 되나? 상중하 등신. 위에서 내리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진짜 잘...